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주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병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먼저는 다른 영법과 다르게 저병은 웨이브로 위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웨이브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물을 잡고 당길 때 양팔을 같이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근력을 또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킥 타이밍을 풀에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손 동작이 먼저고 물을 잡고 당기는 순간에 킥을 차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웨이브와 팔로 접영은 완성이 되는 영법인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하셔서 자꾸 킥으로 영법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입수킥보다는 출수킥에서 너무 많은 저항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접영을 조금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속도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박자를 맞추실 때 웨이브랑 풀로 먼저 동작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잡은 물을 당길 때 킥 차는 연습. 이 킥을 절대 세게 차실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킥을 차지 않으셔도 접영이라는 영법을 어느 정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거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보실게요. 자, 접영에서 많이 하는 실수 보실게요. 가장 많이 틀리시는 게 출수 발차기를 물 당길 때 맞추지를 못해요. 손과 발이 완전 다르거든요. 입수 발차기는 못 맞추셔도 사실 큰 상관이 없는데요. 출수 킥을 맞추고 싶으시면 절대적으로 일단 물 잡기를 배우셔야 되고 잡을 때 차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당길 때 차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차기를 안 차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차기에다가 손을 맞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손에다가 발차기를 맞추시는 게 나아요. 발차기 안 하고 해볼게요, 저면. 출수킥 안 차고. 이 접영이라는 웨이브와 손으로 접영이라는 게 완성이 됐어요. 발차기는 보다 양념, 고명만 얹어주면 돼요. 발차기는 이제 여기다가 완성된 접영에다 갖다 붙여.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접영은 이미 완성이 되고 마지막은 장신구나 액세서리로 킥을 차야 되는데 대부분은 웨이브랑 발차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손을 갖다 붙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발차기가 너무 많이 굽어지고 각지 안 맞고 이게 뭐예요? 순서가 틀렸어요. 웨이브가 1번, 그 다음에 팔돌리기, 그 다음에 발차기 이렇게 가시면 훨씬 더 깔끔한 적용을 할 수 있어요.